Single people in Germany are crazy about the new wallpaper.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암기 문장입니다. 자, single people in Germany.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볼 수 있겠죠? 한국의 젊은이들. Young people in Korea. 그쵸? Young people in Korea. Single people in Germany.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single people in Germany. 이 사람들이 뭐예요? Are crazy about the new wallpaper and 뒤에 또 있죠. And are buying lots of it. 자, 이건 암기 문장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서 표현이 괜찮은 게 나왔어요. Crazy about. 그러면 이제 crazy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없이 나오면 그냥 보통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만 보는데 crazy about, 뭐 이제 nuts about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좋아서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저기 뭐랄까 고급진 표현은 아니지만 아주 너무 좋으면 이런 거 한다는 얘기할 때도 있죠.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저급해가지고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짝 그렇게 고급진 표현은 아니지만 crazy about도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이걸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crazy about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할 때 그냥 쓰는 말이에요. Crazy about. 그래서 single people in Germany 이 사람들이 뭐예요? Are crazy about the new wallpaper. 이 새로 나온 이 벽지에 아주 너무 다들 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Crazy about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해볼까요? 이럴 때 비슷한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를 너무 좋아했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예전 거에 한번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를 너무 좋아했어. I'm 그쵸? Nuts about you from the beginning.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름 Amber였죠. I'm nuts about you from the beginning, Amber. 그러면 처음부터 너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당신은 견과류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너 이렇게 됐냐고. I nuts? 이거 이랬다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razy도 이제 비슷한 용법이 비슷해서 한번 저는 이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미 뭐 이제 다 까먹으셨죠? 네.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제는 벌레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한번 나왔었죠. 하루 벌레 한 마리씩 먹는 애. 저 뭐 하려고요? He eats a worm a day to stay healthy. 지난번에 있었어요. 지난달에. 그거랑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이제는 벌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Now he is 그렇죠. Crazy about worms. I'm crazy about 한 거예요. He is now he's crazy about worms. 그러면 야 벌레 먹어야지. 야 냠냠 이런 식으로. 야 안 먹을 수 있어? 여기다가 먹고. Crazy about 한 거죠. Crazy about.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난 스파게티는 그닥 자체가 표준어는 아니죠. 그다지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 그닥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난 스파게티는 그닥 좀 그래. 이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스파게티는 그닥 좀 그래. 무슨 뜻이 담겨 있나요, 이러면? 있으면 먹기는 하지만 굳이 찾아 먹거나 그렇진 않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이렇진 않고 하지만 뭐 그럭저럭 이런 느낌 담겨 있죠? 이거는 이제 not crazy about 그러면 딱 이런 느낌이지. Not really crazy about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아주 막 그게 막 땡기고 좋아하진 않아.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런 거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I'm not really crazy about spaghetti. I'm not really crazy about spaghetti. 철자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될 거예요.
I'm not really crazy about spaghetti.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스파게티 쓰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받아쓰기 할때 보면 철자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그렇죠? 자, I'm not really crazy about 요거. 예를 들어 뭐 햄버거. I'm not really crazy about hamburger. I'm not really crazy about hamburger. 이렇게 가면 나 햄버거는 그닥 좀 그래.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만 열심히 따라 읽으면 저 영어 느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지만 같이 하고 가시죠. 자, 그닥 좀 그래. I'm not really crazy about. 이게 덩어리입니다. I'm not really crazy about. 이렇게. I'm not really crazy about. 이렇게. 그렇게 가면 이런 건 그닥 좀 그래. 별로.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이 아이들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런 것 같지 않아. 이게 뭔가요? She doesn't seem to, 이것도 괜찮지만, 내 생각이면, I don't think, 이렇게 갈 수도 있죠. I don't think 얘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요 얘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I don't think she is, 똑같아요. Really crazy about kids. 이런 분들 계시죠? 아이 크다. 나의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I'm really crazy about, 그렇질 않는 것 같더라. I don't think she's crazy, she's really crazy about kids. 이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I don't think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런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I don't think she's really crazy about kids. 됐죠? 다가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좀 해주셔야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갑니다. 가뜩이나 이제 아침반 이번 달 되게 힘든 달이죠? 12월. 그죠? 예. 네, 힘들게 힘들게 오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송년회 시작 아닌가요? Year end party? 안 하셨어요? 하고 계시죠? 이제 할때 됐어요. 16일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 계속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 태어나신 날도 있고, 아주 이제 바빠질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힘들게 오셨으니까, 오신 때 잘하고 가셔야지. 저도 좋죠. 예, 뭔가 이렇게, 범위다 삼각지대 같군요. 세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삼각지대를 이루어가지고 여기 아무도 이렇게 없어지고 다 여기 없어져 여기 앉으면 다 없어지고 자, 이건 crazy about 단어 한번 살짝 보시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독일에 이 혼자 사는 이 독신인 사람들 이 그러죠. 이 새로 나온 벽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뭐였나요? Single people in Germany are crazy about the new wallpaper.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고 있죠. And are buying lots of it.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외우실 때도 이렇게 듣고 꼭 따라서 외워주세요. Single people in Germany are crazy about the new wallpaper. And are buying lots of it. 그렇잖아, buying lots of it.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자, 1번 뭐였나요? 이제는 벌레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 Now he is crazy about worms였죠. Now he is crazy about worms.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eat a worm a day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였고, 나 스파게티는 좀 그닥 그래. 많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I'm not really crazy about spaghetti. I'm not really crazy about spaghetti. 이건 제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그 사람이, 여자분이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I don't think she's really crazy about kids. I don't think she's really crazy about kids. 그래서 crazy about, 뭐 앞에 한번 나왔었던 뭐 nuts about 이런 것들 한번 살짝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거 한번